네, 스케매직 지점장 나우커피 본부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여기는 전라도 광주고요. 점주님이 6년간 또 치킨 사업을 하시다 이번에 치킨 사업을 접으시고 무인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점주님이 기존의 매장이 티바 두 마리 치킨, 서구의 쌍촌동에 티바 두 마리 치킨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 매장이 홀도 또 같이 운영을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다돼 있어서 점주님이 이번에 업종을 바꾸시면서 인테리어를 다 하지 않고요. 그냥 기존 인테리어를 살려서 24시 무인 카페로 했습니다. 기계만 받으셨고요. 커피 머신만 안착했고요. 원두는 스타벅스 원두를 쓴다는 것. 광주 쌍촌동은 운천 저수지로 유명하죠. 웅천 저수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24시 무인 카페 광주 쌍촌점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고요. 단지 내 상가에 교회를 비롯해서 편의점, 부동산, 노래방 다 입점해 있고요. 또 그리고 보시면 저 앞쪽으로는 이제 먹자, 감성폭차 등 술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 많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죠. 아파트에서 대로변으로 가는 길목에 무인 카페 24시가 입점해 있습니다. 오픈 전에는 치킨집이었고요. 티바 두 마리 치킨. 근데 티바 두 마리 치킨도 홀을 같이 하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홀이 인테리어가 다돼 있었기 때문에 점주님이 바로 간판과 기본적인 틀만 바꾸시고 무인 카페 24시로 업종 변경을 하셨습니다. 점주님이 업종 변경을 하고 나서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치킨집 할 때는 아무래도 재료 준비부터 새벽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무인 카페로 바꾸고 나서는 하루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 매장 방문만 해서 간단한 재료 보충과 간단한 청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치킨집 할 때보다는 노동 강도가 한 20분의 1이라 보면 되고요. 치킨집은 운영 시 하나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나우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7개, 8개, 9개까지도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무인 카페로 변경을 하시면요. 기존에 운영하시던 가게보다 매상도 더 편하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점주님이 또 개인 시간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이 커피숍으로 변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입지에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위에 더벤티 메가 컴포즈, 백다방, 주시 이런 게 너무 많으면요. 중저가 커피숍이 너무 많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할수 없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커피숍이 한두 개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중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24시 무인카페 광주 쌍촌점 한번 둘러보시죠. 진심만으로 말할 수 있어 all day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같이 날 기다렸지 하루 종일 뭐가 그리 슬펐지 이별에서 너가 가장 특별해 너는 그런 거 전혀 몰랐지 You want some more oh.
다른 건지. You want some more. Some more.